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여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이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시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리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에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다윗이 백성들을 계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주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마음에 자책을 하고 회개를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바로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어보내고자 하지 아니할 때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팍하게 하시면 회개를 하지 않죠.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자기 마음을 이제 자책하고 여호와 앞에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행하였나이다. 여호와야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여 행하였나이다. 참 주님 앞에 다윗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처럼 주님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잘못을 행하였을 때 그 잘못 행한 것에서부터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회개는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행위가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회개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불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아침에 눈을 뜰 때 눈을 뜨면서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데 거룩해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거룩해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거룩함을 입을 수 없다. 근데 그 십자가의 보배 피를 내가 뿌리지 아니하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 거냐면 육적인 생각을 하고 육적인 마음을 갖고 정적인 사람으로 행하고 있을 때에 그 피 뿌림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한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뿐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결국은 저한테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십자가에 보배피를 뿌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서 육적인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나 또한 정적인 그런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서 그 보배피를 힘입은 그 영적 사람인 상태에 있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가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육체의 감정과 어떤 생각과 마음이 수시로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뜻이죠.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기를 원하시는데 거룩한 것에 반대되는 것은 음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거룩한 자가 되어 짓지 아니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음행하는 것이고 세상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드는 것과 같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다 사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늘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곧바로 나아가 회개하며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시작할 때나 마칠 때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인가 라는 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사무엘하를 끝나면서 24장에 다윗의 문제를 거론하셨던 것은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영의 생각을 따르라 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거룩한 자가 되지만 육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불의한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육의 생각을 따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십니까? 주님이 우리가 책망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노력하면서 정말 주님 마음에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늘 기억하고 은혜 앞에 늘 나아가고 은혜를 생각하고
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그 은혜로 작고 덧입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책망할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보다 크신 긍휼의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것을 그분이 아시니까 그분 앞에 가서 다 내어놓고 자백하고 회개하라 그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된다. 그러면 책망할 것이 있을 때와 책망할 것이 없을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차이가 어디에서 있는 걸까요? 내가 주님 앞에 무슨 일을 잘했을 때 담대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은혜 안으로 들어갔느냐 아니냐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책망함을 받지 아니하는 담대함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또 허물을 범하여서 십자가 밖에서 육의 사람으로 했다 할지라도 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 안으로 나아가라 그 말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였다라고 깨닫는 그 순간에 그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앞에 자신의 그 부족함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선견자 갓을 보내죠. 다윗이 있는 동안에 다윗의 모든 행보에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한 선지자들은 몇 명이 있었죠? 그에게 가서 처음에 기름을 부어서 그가 행할 바를 알게 한 사무엘이 첫 번째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나단이 있었고 또 갓이 있었고 이와 같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일생 동안에 그와 관계를 맺고 또 그가 행한 모든 것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다윗의 그 모든 행보 속에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여호와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를 이끄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왜 선견자의 말을 들었어야 하느냐?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들은 자이기도 하잖아요. 자기가 에봇을 가지고 여 앞에 나갔던 그러한 일을 행한 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나아갔던 자가 왜 선견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그가 주님 앞에 온전히 깨끗함을 입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도 그것을 들을 수 있지 못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상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있고 굉장히 주님과 민첩하게 영적인 교류가 있을 때에는 어느 순간에라도 주님이 그것을 바로바로 깨닫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주의 음성을 들을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이지만 지금 다윗과 같은 경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던 사람일지라도 육적인 생각을 따라서 주님과
영적인 교류가 막혀버릴 때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같이 누군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한다 할지라도 제가 혹 주의 음성을 못 듣게 될 때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가서 크리스틴에게 이러이러한 말을 전해라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해서 그에게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일을 하는 것 뿐이다라는 거죠. 어떤 땐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땐 나단을 통해서, 어떤 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주의 아니 어떤 면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또는 아주 믿음이 없다고 내가 무시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린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꼭 믿음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만 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래요. 선견자나 선지자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를 귀 기울여서 주님이 저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것일 것이다 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도 하셨다는 거예요. 발람이 잘못 길을 갈 때에 그 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사망의 칼을 가진 사자 앞으로 가는 것을 피해서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할 때에 발람은 눈이 멀어서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귀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세 번이나 피해서 주인을 구하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귀를 때리니까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주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어지느냐. 그래서 누군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을 열어서 아이의 입을 열어서라도 말하실 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주님 안에서 늘 깨어있는 자라고만 생각지 마시고 나는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할 수도 있다고 그와 같이 겸손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갓이 와서 다윗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세 가지 재앙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왜 여호와께서 세 가지 재앙을 놓고 그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고 하느냐. 그것은 그가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순복하며 자기가 잘못 행한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자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심입니다. 세 가지를 보여줬을 때 그 세 가지는 기근이 땅에 7년 동안 있을 것이냐 아니면 왕이 왕의 원수들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을 도망 다닐 것이냐 또는 사흘 동안에 전염병이 있을 것이냐. 보면 기간이 어떤 건 7년 기간이고 어떤 것은 석 달이고 3일, 사흘이 사실은 가장 짧은 기간이고 그것이 뭔가 재앙이 가장 적을 것 같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에서는 사흘 동안에 일어날 전염병을 택하는데 그 택함이 무엇을 택함이었느냐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를 않기를 원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거나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거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사람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사람은 긍휼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알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다가 그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끔 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에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을 왜 하시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우리 6절에서부터 10절을 한번 찾아서 봉독하시겠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라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 바로 그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데 우리가 육의 생각을 따라가고 우리 어떤 정적인 감정을 따라갈 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에 따르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한다고 계시록 3장 19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징계가 기쁘지 않죠. 힘들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다. 그리고 나로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걸 아셔야겠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그 거룩함에 우리가 이르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시길 위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을 입고 거룩함을 입게는 하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는 그에 따른 징계는 받는다는 거야. 근데 그것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받게 되어집니다. 주 안에서 그렇다면 어떤 징계를 받기를 원하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나이다.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다윗에게 징계를 하시는가? 라고 볼 때 이 다윗은 시편 103편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여호와를 이와 같이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행하였어도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은 마음을 돌이켜 나에게 그 중한 죄를 주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실 거라는 걸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아비가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시편 103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를 경외하는 믿음의 마음에서부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뜻이 뭐예요? 그분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걸 잊지 않는 자인 겁니다. 비록 육이 연약해서 죄를 지었어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 폐부 깊숙한 것까지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이와 같이 믿고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이제 그에게 정하신 때까지,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십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그걸 내리실 때 단 이스라엘의 저 북쪽 끝에서부터 부엘세바 남쪽 끝까지 그 전염병이 돌게 해요. 근데 그 전염병이 이스라엘 전 땅에 돌게 할 때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전염병이 도느냐? 그냥 이것만 보면 그냥 전염병이 돌았구나. 오늘날 이 땅에도 전염병이 돌 때 박테리아가 전해져서 전염병이 돌았구나 생각하죠. 그런데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역대상 21장 15절과 16절 말씀. 이 사건을 똑같이 역대상에 기록한 것인데 거긴 조금 더 자세하게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여기 말씀을 기록된 걸 보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사자를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천사가 보내임을 받은 거예요. 천사가 보내임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봉독한 16절에도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똑같은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우리가 역대상 21장을 봉독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보냄을 받아서 그가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구나. 그러니까 이 전염병을 돌게 한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천사가 그 일을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이 계시록 7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계시록 7장에 천사들을 여호와께서 보내셔서 해돋는 때로부터 올라와가지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가 동서사방에 서있게 합니다. 그때에 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요. 그 여호와께로부터 와서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받은 그 천사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와 같이 똑같은 재앙이 임할 때라도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 인을 쳐야 될 자들이 인을 받을 때까지는 해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누구도 그거를 건드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재앙이 있을 때 그 재앙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려면 나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천사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로, 때로는 바람으로 이렇게 전염병도 전부 천사를 사용해서 이와 같은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키는 천사를 보내는가 하면 또한 인치는 천사도 보내신다. 자, 인치는 천사는 누구를 인을 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인을 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임할 재앙을 오늘 사무엘하 끝부분에서 이와 같은 재앙이 임해서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이 일을 기록하였을 때 그렇다면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에게느냐,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여호와의 인을 맞은 자들이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인을 맞는 우리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이제 다윗이 천사를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재앙을 일으킨 천사를 보도록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재앙이 임할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 있어야 하는데 여호와께서 내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영적인 눈이 떠지도록 주 앞에 구하고 그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의 긍휼과 그 자비를 입은 자가 되어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령이 되어진다면 주님은 내 눈을 떠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장로들과 함께 굵은 배를 입고 엎드려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무슨 말을 해요? 17절 말씀에 내가 범죄를 하였고 악을 행하였는데 이 양들이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거야. 이 양머리들은 다윗의 죄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했을 때 여호와께서 갓을 보내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것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디냐? 여호와의 제단을 왜 그곳에서 쌓게 하였느냐?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 갓의 말을 따라서 그곳에 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때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치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한 이 여부스 사람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타작마당,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땅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땅, 그것이 바로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은 어떤 타작마당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이 타작마당이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그 여호와는 이 마지막 때가 되어졌을 때 알곡은 모아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고 말하고 있죠. 주님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 나누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죄사함을 얻은 자가 되어졌을 때, 그리고 그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은 쭉정이가 되는 거죠.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알곡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이 타작마당이고 그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릴 때 그 전염병 예루살렘에 임한 재앙이 물러가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달리셨어요? 여부스 사람 아리아나의 그 타작마당에서 십자가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멈추게 되어지고 이 땅에 임한 죄에 대한 저주, 재앙이 멈춘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곳에 가서 다윗이 돈을 주고 그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에 이 모든 다윗의 행한 죄가 사함을 받으니 전염병이 멈추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부스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직도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인 거예요. 그러나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고 그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다윗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근데 그 전에 역대상 21장 20절을 보면 그 타작마당에 올라오는 천사를 그가 먼저 보더라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그 천사가 오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르난과 그의 아들이 천사가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보는 것은 지금 그 재앙의 진노가 지금 계속 그것을 향해서 오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숨었어요. 근데 다윗도 함께 온 거죠. 천사와 다윗이 동시에 그것을 온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올 때 다윗도 무엇을 온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무슨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가 이제 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그것을 선지자 가세에게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곳에 온 것이에요. 한 발자국만 늦어도 결국은 그 오르난도 그 사망 권세에서 전염병에 걸렸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겠죠.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곳에 전염병이 멈추게 하고자 하시는 장소로 번제가 그곳에서 드려지는 장소로 정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그곳에 보냈고 그 재앙의 천사가 그곳으로 왔을 때 다윗은 그곳에서 번제를 드림으로써 재앙이 멈추게 되어지더라는 것. 우리가 사망권세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그 십자가의 보배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을 때 이 사망권세는 우리에게 올 수 없다라는 거죠. 두려워 숨었던 오르난과 그의 아들은 다윗을 보면서 그래서 그에게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자 합니다. 주의 왕이 원하시는 대로 좋게 여기는 대로 다 행하시옵소서. 여기 소도 있고 뗄나무도 있고 마당질할 도구도 있고 모든 게 있다고 그 앞에 자기의 것을 다 내어드립니다. 아리우나는 자기의 것을 들여서 여호와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자기에게 그 저주가 임하기를 원치 않지만 다윗은 그것을 돈을 주고 사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은 53겔로 그것을 사고 그것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아로마로 드려지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기 위한 화목제로 드려지셨고 또한 이 모든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번제로 여호와 앞에 드려짐으로써 첫 번째 건짐을 받은 사람이 오르난과 그의 가족이 되겠죠. 그리고 재앙은 그곳에서 끝이 납니다. 누가 제일 먼저? 바로 이 여부스 사람이 제일 먼저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다윗의 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자기의 것을 드려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왜 여부스 사람의 그 타작마당을 택하셨느냐. 그 장소가 예수님이 선 십자가가 세워진 그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왜 하필 그 가난한 족속 여부스 사람이냐. 바로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죄의 속성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받는 완전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종살이를 했던 자로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로 완전히 변화받는 그 일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로부터 18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허물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번제단 위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제물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재앙이 그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우리에게 임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그 재앙이 멈추고 바로 이 죄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고 완전히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다시는 어떤 제사도 드릴 필요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 그것이 나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질 수 있는 곳이 되어졌다. 자 그러니까 아 이 여부스의 타작마당은 바로 내 심령이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심령이 바로 여부스의 타작마당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뿌림이 뿌려짐으로 인해서 여호와 앞에 제단이 세워진 곳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나를 받으시는데 나를 받으시는 건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임한 모든 저주와 재앙이 마침을 얻게끔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전염병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장티푸시나 코레라나 무슨 에이즈나 이런 것만 전염병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죄의 그 더러운 속성들이 다른 사람에게 다 전달이 되어지는 거 이것도 전염병이에요. 이 세상에 지금 무서운 전염병이 뭐예요? 인터넷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인터넷 통해서 아주 무섭게 전염병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는 인터넷으로 뭐 무기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폭약도 만들고 그러게끔 인터넷에 들어가서 모든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 세상에 오히려 장티푸스나 코레라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죠. 우리 심령에 세상의 것이 전염병이 들어와서 내가 죽어가고 있고 내 안에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 내가 죽어갈 뿐만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것으로 가득하면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또 내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그들도 죽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이 전염병이 멈출 수 있게 하는 것은, 내 죄를 멈추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다는. 그래서 내 심령이 죄에 속한 그 가난한 족속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아로마로 드려지고, 또 나는 하나님의 제단이 되어져서 교회가 되어지고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제물로서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오늘 이 사멸항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그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지는 것, 거룩함을 입는 자가 되어지는 것, 말로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바로 제단이 온전히 세워져 있어서 여호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번제와 화목제가 내 심령에서 드려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서 늘 향기로운 냄새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지도록 예수님의 피의 기도, 예수님의 영으로 드려지는 찬송과 기도, 그래서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룩한 심령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그러한 자는 여호와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이 세상에 흘러넘쳐나는 이 전염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망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사무엘하 24장 마지막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없고 그 은혜 밖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로 살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다윗처럼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하지 못했다면 빨리 회개하고 그래서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주는 미쁘시고 의라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의에서부터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공의가 자비가 풍성하시고 인자가 한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공의를 베푸시고 그 영혼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행한 잘못에 대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육체의 고통이 따르나 그것도 우리를 사생자와 같이 두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유익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얻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니 그것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래서 사무엘하 그동안 오랫동안 했죠. 이것을 다 마무리를 하면서 끝이 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